네, 오늘 이별돌 이코리 되나요에는 아주 밝고 화사한 분이 찾아와 주셨어요. 아이고. 네, 신수지 씨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제가 이별 이코를 네. 사연을 진짜 열심히 봤는데 특히나 그 고기를 굽지 않는 남자니까 네. 제가 그 여자분이랑 진짜 똑같거든요. 그래요? 다 구워주시는구나. 네,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데 아이고. 혹시 리코라 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을까요? 와 진짜 1도 없어요. 그냥 헤어지면 바로 있어요. 네, 그냥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다 퍼주시는 분들이 미련이 없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제가 네, 생각해봤을 때 항상 약간 기버고 아, 네. 전 남자친구분들이 약간 테이커. 아, 네. 제가 그러니까 시간적인 거나 뭐, 진짜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 거의 다 제가 다 하거든요. 아, 진짜? 네네. 진짜 솔직히 백화점 가서 제 걸 사러 가도 남자친구 거 사와요. 어느 정도 금액대까지 해줬던 것 같아요? 금액을 책정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. 아, 그냥 일단은 남자친구가 입으면은 뭐 너무 좋겠다 하면 그냥 가격표 안 보고 그냥 사시는 거. 네, 그런 생각했던 것들.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수지 씨랑 같은 샵을 다니는데 그 메이컨셉님이 같아요, 원장님이. 근데 맨날 보면은 이렇게 막 비싼 거 있잖아. 이거 헤드셋, 야 너 샀어? 했더니 아니 수지가 선물해줬어. 예쁜 목걸이, 비싼 명품 목걸이. 얘 샀어? 아니 수지가 선물해줬어. 그래서 주는 기쁨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. 자, 저도 얘기할 거 있어요. 왜? 저희 그 매니저 한 명 있어요. 이 친구가 굉장히 고가의 청 자켓을 입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하나 질른 거야? 수진 나 사줘. 그럼 이게 사실은 그 남자친구한테만 아니, 그런 게 아니구나. 발 땡땡땡 있잖아요. 그거를 사줬더라고요. 그래. 매니저한테 발 땡땡땡 해줬으면은 뭐 남자친구는 뭐 더 한 것도 해줬었겠네. 네, 그러니까 저는 뭐 명품을 사주긴 하는데 좀 자주 사줘. 나중에는 그게 고마워하는 건 전혀 없는 그래, 것 같고 그렇긴 네, 너무 이게 당연하게 제 일처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좀 당연하게만 안 여겨주고 어쩌다 한번 제가 피곤할 때는 뭐 조그만 거라도 해주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하거든요. 네. 그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? 왜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냐. 그치. 그냥 속으로만 서운해하시지 않았을까? 속으로만 서운해요? 네, 속으로 되게 서운할 때가 좀 많아요. 그래, 이거 봐, 이게.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되게 그게 더 상처예요. 나중에 몸이 아파요. 네? 나중에 몸이 아파. 계속 마음속으로 집어넣고 하면은 나중에 막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신체화 증상 같은 거 막 이러는 거. 아, 나 지금 되게 찡했어.